네,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대퇴신경 차단, 마취 목적으로든 아니면 진통 목적으로든 대퇴신경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어덕터 머슬이 있고요. 여기 이제 사르토리우스 머슬이 있고 이게 이제 인듀이널 리가멘트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페모랄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잖아요. 대퇴삼각. 예. 여기에 이렇게 정맥, 동맥, 신경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VAN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이게 거의 한 80-90% 환자분들은 이렇게 지나가요. 맞아요. 여기서 단면을 딱 잘라서 초음파로 보면 타원형이거나 아니면 컴마 쉐입. 이렇게 쓰는 컴마 쉐입이죠. 컴마 쉐입이거나. 대부분은 그런데, 근데 여기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어디 있겠지? 하고서는 여기다 마취를 하는데, 마취가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노말 베리에이션이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 이제 한 7, 8 케이스를 정상하고, 뭐 정상 변이, 뭐 그런 것들을 쭉 앞으로 뭐 2, 3일, 3, 4일 정도 분량을 만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페모랄 아테리죠. 아테리 풀업으로 세게 좀 눌렀기 때문에 이게 베인이 지금 잘안 보입니다. 보통은 요 정도쯤에 러브가 있어야 됩니다. 페모랄 러브, 대퇴신경이. 한번 스캔해서 볼게요. 아, 참. 이 대퇴신경을 저 블록을 하면 이 파란색 영역, 앞에서 보면 요런 거고요. 뒤에서 보면 요만큼하고 여기 일부하고 요 영역이 신경이 차단이 됩니다.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너브가 있어야 되는데 잘안 보여요. 아테리는 있고 디지털로 딱 나누니까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 티 페모랄 아테리를 나누네요. 요 정도쯤에서 너브도 이렇게 쫙 브랜치 되면서 이제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프록시말에서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프록시말 올라가면 보여야 되는데 환자가 안 보여요. 프록시말, 디지털, 프록시말. 여기 베인 여기 있죠. 페모랄 베인. 예, 여기 있습니다. 페모랄 베인, 페모랄 아테리. 자, 근데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잘 볼까요? 어디 있는지.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이 머슬의 텐던 아닌가? 아닙니다. 머슬의 텐던은 이거고요. 이게 페모랄 러브입니다. 스캔을 하면 쭉 따라서 보세요. 이게 페모랄 러브입니다. 프록시마 디스탈 프록시마 프록시말로 계속 올라가서 10부로 쭉 들어가려고 그러네. 디지털로 하니까 1000부로 와서 페모랄로고 가까이까지 붙네요. 프록시말 이만큼 디지털. 근데 보면 사실은 예 여기 지금 페모랄로브가 슈퍼피셜 페모랄로브하고 디페로날로브하고 나눠지는데 예, 여기 대부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그래서 더 나눠진 다음에 한참 내려와서 얘가 이제 붙습니다. 즉, 딥 페모랄 베인 아테리아가 붙는 거죠. 이제 프록시말 쭉 디지털로 이제 내려옵니다. 다시 디지털로 내려와서 이게 네 다시. 있죠. 페모랄 러브. 이게 텐던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랬네요. 보면 텐던하고 이거 텐던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아테리고 이건 페모랄 러브예요. 마치 텐던처럼 보이는데 얘가 텐던이 아니고요. 텐던은 자 다시 볼게요. 페모랄 아테리, 페모랄 러브고요. 여기 페모랄 러브고 그 머슬의 텐던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랑 이거는 텐던입니다. 이거는 너브고, 혈관을 하고, 이게 지금 이 아테리가 뭐냐면 프록시말에서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랑 디페모랄 아테리랑 나눠서 디스탈로 쭉 와서 이게 이제 디페모랄 아테리예요. 그거랑 조금 이제 붙네요. 요만큼이 페모랄로브 돼서 프록시말에서 페모랄로브 블록을 이렇게 하고 쭉 니들을 빼서 방향을 천부로 바꿔서 블록을 합니다. 그러면 길었던 긴 타원형이 조금 짧은 타원형으로 모양이 바뀌죠. 예, 왜냐면 주위에 이제 플루이드가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한 너브를 블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좀더 선명한 너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확실히 되네. 자, 보세요. 디지털로 내려오니까 너브 브랜치들이 다 나눠지죠. 여기가 이제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랑 디페모랄 아테리랑 나눠진 그 부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다시 프록시말 아테리, 페모랄 아테리, 디지털로 내려오면 예,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와 디페모랄 아테리로 나눠지는 부위에서 이 너브도 쫙 이렇게 쫙 브랜치가 됩니다. 이렇게 안 보이죠? 프로스마에서 안 보이는. 예, 여기까지입니다.